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질문해 주신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D에서 만든 것 같기는 한데요. 얘가 3D에서 만들어서 매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예,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뭐 비슷한 효과는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원리는요, 간단한 원리는 그냥 매트를 좀 이용한 겁니다. 매트. 그래서 매트를 이용해서 글자의 사이즈가 다른 여러 개를 매트로 이렇게 사라지게끔, 예, 좀 복잡해 보이도록. 예, 그래서 뭐 요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한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네, 이건 뭐 삐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뭐 삐지나 이런 거는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램프로 좀 이용을 해서. 예,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삐지는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고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에다가 예, 삐지를 하나 가져다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매트로 사용돼, 예, 개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죠. 예, 그걸 한번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제가 예, 색깔이 좀 있는 걸로 할게요. 일부러 원래 뭐 신색 아무 색이나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예, 컬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 원리는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예, 쭉 얘가 왼쪽으로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나오죠, 여기서. 예, 그래서 쟤도 양쪽으로 커지는 거죠. 예, 일단 애니메이션은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요, 몇 개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표현한 게 있고요. 자, 저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운 방법을 택해서 예, 조스 같은 걸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하이트 좀 낮추고 해서 이걸로 갈라지게끔 예, 각도는 한 45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갈라지게끔, 예, 위치는 요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얘를, 키를 좀 대충 잡아놓겠습니다. 예, 요쯤에서부터 한, 예, 뭐 요것도 나중에 키프레임 간격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치 값도 좀 이동을 좀 시킬게요. 여기까지. 예, 이렇게 사라지게끔. 뭐 이렇게 되겠죠. 나타나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자, 그다음 이쪽에도 하나 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뭐 이쯤 나타났을 때, 예, 이쯤에서부터 조스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예, 복사를 하고 키는 다 지워버릴게요. 네. 그래서 위치도 이쯤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자,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키를 잡고. 야, 이쯤 갈 때까지 야, 이 정도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긴 시간 동안에 야, 완전히 사라지도록.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키프레임의 텐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조절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지이지만 줘 놓을게요. 예, 여기 좀 멈추는데 요거는 컨티뉴어스 키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매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하나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를 한 두서너 개 만드세요. 예. 일단 저는 하나만 가지고 매트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텍스트라고 쓸게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쓰시고요. 예,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었나요? 텔레비전. 예, 폰트는 예, 좀 보기 좋은 폰트로 좀 바꾸시고요. 사이즈나 이런 거좀 조절하시고요. 이번엔 좀큰 걸로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놈으로. 얘는 좀더 키우도록 하고요. 얘는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컴포지션에 오셔서 텍스트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예, 여기다 가져다 놨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아이고, 위치가 가운데다 좀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에 있는 얘를 매트로 쓰면 되는 거죠. 어떤 매트 쓸지는 이제 알파 쓸지, 알파 인버트 쓸지, 알파 매트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죠. 맨 앞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맨 앞에 가장 큰거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가장 큰 거. 예, 그래서 얘가 어쨌든 사라지는 거죠.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가장 작은 놈이기 때문에요. 예. 앞에 있는 놈 사라지게끔. 자, 근데 이제 얘만 보여서는 안 되니까. 예. 얘를 켜서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는. 이렇게 되면 겹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하나 듀플리케이트 뜨세요. 위쪽으로 해서 얘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예.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매트, 얘 키프레임을 좀 밀겠습니다. 뭐 한두 프레임 정도. 한두 프레임 정도만 밀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보이는 거죠. 예, 조금만 더 밀어볼까요? 예, 그래서 결국 매트를 좀 한두 프레임 미는 겁니다. 차등이 생기도록. 예, 여기도 보시면은 차등이 생기도록 미는 거죠. 그래서 똑같지 않게끔.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색깔이 BG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일부러 솔리드로 해드린 겁니다. 솔리드로. 그래서 결국 이 원본에 있는 얘는 다시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두 개의 이펙트 있죠? 이두 개를 컨트롤 C에서 BG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D에서 복사했듯이고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시고요. 예, 키의 맨 앞에다 갖다 놓을게요. 페이스트 하시고요. 결국 얘는 안 쓴다는 거죠. 얘를 쓴다는 겁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위로 하나 보내고요. 맨 위로 하나 다시 보내고요.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이고, 예. 자, 그러면 똑같은데 얘만 이제 차등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예, 뭐 Alt를 한두키 정도만. 예, 이렇게 되면 얘도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사실 BG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검정색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BG랑 얘랑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렇죠. 어떤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섀도우나 이런 걸 표현한 거죠. 하이라이트를 표현한 거고요. 예, 그래서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표현해 볼게요. 이 위쪽에다 하는 겁니다.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이펙트, 예, 라이트 스윕 가지고 빛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하이라이트를.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방향은 아까랑 똑같이 45도로 했으니까 45도. 그 다음에 여기 스윕의 강도. 얘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표현되죠. 그래서 위드가 어느 정도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위쪽이 좀 문제가 되죠. 뭐 싱크니스 이런 거 알아서 잘 조절하시고요. 이 위쪽은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솔리드를 좀 크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화면, 이 컴포지션보다 좀 크게. 예, 물론 뭐 스케일을 좀 늘려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이거를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타일라이즈에 CC 레퍼타일. 예, 얘를 스윕 위로 올리셔야 돼요. 스윕 위로. 그래서 위쪽이니까 탑쪽, 업쪽, 얘는 한 10픽셀 정도만 확장을 시킬게요. 예, 좀더 늘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10픽셀 정도 확장시키고요.
리피터가 아니고 언폴드를 해줘야죠. 예,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에 위쪽은 안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섀도우가 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좀더 입체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드랍 섀도우 같은 거, 물론 드랍 섀도우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를 쓰시면 좀 단점이 있는데, 예, 일단은 뭐 그냥 쓸게요. 드랍 섀도우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드랍 섀도우는 이 엣지 부분이, 예, 완벽하게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좀 알아서 잘 적당히 사용을 하시고요. 예, 드랍 섀도우 한이 정도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처럼 우리 원본에 사용했던 이런 갈라지는 얘네들을 좀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두면 좀더 화려한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차만 좀 주겠습니다. 예, 뭐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 예, 다시 하나 쓰지 마시고 어차피 사이즈만 좀 다른 거기 때문에요. 텍스트를 다시 한번 갖다 쓰겠습니다. 예, 텍스트. 사이즈는 똑같겠죠. 얘 스케일을 좀 줄이겠습니다. 얘는 조그만 놈이 될 거죠. 저맨 마지막에 나온 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얘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얘를 갖다 쓸 겁니다. 요 BG에 있는 요 애니메이션 들어간 놈. 예, 들어간 놈. 뭐 요걸 갖다 쓸까요? 듀플리케이트 하나 떠서 다시. 자, 이쪽에다 들 건데, 이제 얘도 보시면은 텍스트가 알파 매트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에 U키 눌러서, 예, 요거를 조금만 더 뒤쪽으로 밀게요. 네, 그럼 결국 텍스트는, 예, 조금 너무 많이 밀었나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똑같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BG를 하나, 듀플리케이트 뜨시고요. 맨요 위쪽으로 가고, 얘네들의 요두 개, U키 눌러서, 키프레임을 살짝만 뒤로 밀러서 이렇게 차등이 생기도록. 예, 요 정도만 해볼까요? 예,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요 놈은 맨 마지막에 나온 놈은 인버트로 해줄게요. 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3개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한 3개 정도 사이즈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이상한 거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좀 휘어진 것 같은 거. 이건 뭐냐면 글자에다가 약간 이펙트를 준 거를 하나 더쓴 거죠. 아래쪽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갖다 쓸게요. 하나. 예, 텍스트. 일단,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요거 매트 계속해서 사용하는 매트 컨트롤 D 요거 하나 위로 올리고 요게 이제 매트로 쓰일 놈입니다. 일단 요거 두 개만 줘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얘 U키 눌러서 보시면 얘 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다면 얘가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 알파 매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건데요. 이 글자에다가 이펙트를 줘 놓은 거죠. 좀 울퉁불퉁한 거. 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게 디스톨트의 뭐 터뷸런스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 좀 줄일게요. 트위스트 같은 걸 해볼까요? 사이즈 좀더 줄이고 컴플렉시티 좀만 넣어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사이즈가 오히려 더큰것 같았어요.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이쪽에 날카롭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매트에다가 페더 값을 하나 주는 거죠. 이펙트, 뭐 블러나 이런 걸로. 물론 뭐 디렉셔널 쓰셔도 됩니다. 방향을 맞추려면은 예, 뭐 디렉셔널 블러 같은 거 써서 얘도 뭐 45도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좀더 부드럽게, 좀더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색다른 게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얘도 이제 조금 뭐 브랜드 모드나, 뭐 브랜드 모드 한번 써보시고요. 브랜드 모드가 영향, 그 다음에 투명도나 이런 걸좀 조절해서 너무 강하지 않게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게, 타이밍 같은 거로 좀 조절을 해 주셔야죠. 얘도. 얘는 오히려 좀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게요. 앞쪽으로 당겨서. 자, 그래서 물론 저는 지금 그 소스를 하나만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한 거죠. 하나만.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요거죠, 결국.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요런 거로 제가 하나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차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뭐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이런 거를 한두 개 정도 더 만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해서 다른 모양.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얘 같은 경우도, 매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 뭐 컴플렉시티도 좀 다르게 주고, 그 다음에 뭐 사라지는 방향이나, 각도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주고, 시간차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준다면은, 좀더 다르게 줄게요, 일부러. 그러면 더 복잡한 형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거랑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키프레임을 살짝살짝씩만 바꿔주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해 보이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잘 기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빛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좀쓴것 같은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매트를 하나 만든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 같은 거를.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로 좀 작동되게끔, 이런 거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쓰는 법을 좀 배우셔서 거기에 좀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앞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지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원리는 제가 설명드린,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원리 정도만 잘 습득을 하신다면은, 뭐 만드는 데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